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인스타그램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투표해주셨던 애교살 섀도우 추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평소에 제 메이크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애교살 섀도우 글리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정말 자주 사용하고 정말 아끼는 제품들 5가지 소개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오늘 제가 가져온 제품들 5가지인데요. 데일리로 쓰기 좋은 거 3개와 포인트로 화려한 느낌을 낼 수 있는 제품 2개예요. 그러면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펄 섀도우가 부담스러운 분들도 사용하기 좋은 뿌빠의 글래머 로즈 뱀프 레디 투 섀도우 11호 파우더리 누드 컬러입니다. 이건 뱀프 컬렉션으로 예전에 출시된 제품인데 공식 홈페이지에서 아직 판매를 하고 있길래 얼른 가지고 와봤어요. 펜슬 타입인데 쫀득한 크레용 느낌이 아니고 가로 섀도우를 연필 모양으로 압축해놓은 느낌의 제품이에요. 그냥 섀도우를 바르는 것처럼 펴발리고 블렌딩도 정말 정말 잘 돼요. 컬러는 은은한 핑크빛 베이지 베이스 에 펄이 콕콕 박혀있어요. 펄 입자는 굉장히 작은데 엄청 자잘한 별처럼 반짝이는 느낌이라 애교살에 바르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은은해요. 파우더 같은 느낌의 제형이기 때문에 지속력이 엄청 좋지는 않은데 컬러가 자연스럽고 펄감이 화려하지 않아서 고급스러운 메이크업을 좋아하는 분들이나 펄이 큰 섀도우는 좀 부담스러운 분들 그리고 초보자분들께 정말 정말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들고 다니며 콧대와 눈썹뼈 이런데 하이라이터로 사용하기에도 되게 좋아요. 두 번째는 조금 클래식한 느낌의 애교살 섀도우 에뛰드 블링블링 아이스틱 15호 살구빛 백조별 컬러입니다. 이거 저 학교 다닐 때부터 존재하던 제품인데 얼마 전에 보니까 아직도 팔고 있고 또 새로운 컬러들도 꽤 많이 나왔길래 냉큼 구매를 해봤어요. 가격이 정말 저렴하고 펄감이나 색감 모두 튀지 않는 느낌이라 스틱 섀도우 입문템으로 정말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약간 쫀득한 제형으로 블렌딩은 무난하게 잘 되는데 애교살에 바를 때에는 굳이 블렌딩을 할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그냥 쓱 펴발라도 쉽게 경계가 지지 않아서 대충 휘리릭 사용하기에 진짜 좋아요. 밝은 베이지빛 베이스에 화이트 핑크 펄감인데 펄 입자는 작고 펄감은 강한 편이라 전체적으로 화사해 보이면서 빛을 받았을 때 예쁘게 반짝이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오늘 눈두덩과 언더에 사용한 펄은 모두 이 제품인데요. 밀착력도 무난하고 지속력도 무난하고 컬러도 다양하고 무엇보다 가격이 정말 정말 저렴해서 저도 다른 컬러를 한번 사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쓱 바를 스틱 섀도우를 찾고 있거나 은은하게 자연스러운 애교살 섀도우를 찾는 분들께 추천해요. 세 번째는 데일리인데 조금 더 포인트를 넣고 싶다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블랙로즈 펄블리 아이 글리터 달달한 별사탕 컬러입니다. 제 영상을 정말 많이 봐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블랙로즈를 진짜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것도 블랙로즈 제품답게 저렴한 가격에 꽤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어서 자주 사용합니다. 리퀴드 타입의 글리터 섀도우로 가느다란 팁 브러쉬가 내장되어서 애교살 좁은 영역에 바르기에 정말 좋고 밀리거나 지워지는 것 없이 굉장히 잘 펴발려요. 특히 이런 팁 브러쉬가 내장된 제품의 경우 진짜 많이 쓰면 브러쉬가 막 사선으로 지맘대로 뻗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모양을 잘 유지하고 있어서 더 편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밀착력이 좋아서 펄 날림이나 떨어짐 없이 오래 유지되는 것도 진짜 마음에 들어요. 투명한 베이스라 어떤 색감의 아이 메이크업에도 다 잘 어울리고 파랑, 분홍, 초록, 오팔펄이 들어있어서 진짜 영롱한 눈매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자잘한 입자의 글리터와 큰 육각형 모양 글리터가 골고루 섞여 있어서 한 번만 바르면 조금 얇고 은은한 느낌으로 여러 번 덧바르면 화려하고 영롱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어요. 글리터를 딱 하나만 구매해서 여러 가지 아이 메이크업에 매치해서 사용하고 싶다 하는 분들께 완전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독특한 색감으로 포인트가 되는 스틸라의 코랄 크러쉬입니다. 스틸라 글리터는 사실 진짜 유명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보통은 키튼 카르마나 로즈골드 레트로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다른 컬러들보다 이 코랄 크러쉬를 진짜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자주 사용해요. 발림성이나 밀착력, 제형은 모두 좋은데 스틸라 글리터들은 좀 쉽게 마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원래 사용하던 것도 꽤
많이 남았는데 안에서 말라버려가지고 제대로 안 펴발려서 이번에 새로 구매를 했습니다. 스틸라 글리터는 팁을 사용해서 바로 바르기보다 납작한 브러쉬로 살살 얇게 펴바르는 게 더 제 취향에 맞아서 저는 웬만하면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코랄 크러쉬는 핑크 베이스에 골드펄 차르르한 컬러로 그 어디에서도 이거랑 똑같은 색감은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봤을 때, 그리고 특히 자연광에서 색감이 각도에 따라서 다 달라서 정말 오묘하고 예쁩니다. 흔히 생각하는 코랄 컬러보다는 조금 쿨한 핑크에 골드를 섞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애교살에 사용해도 예쁘고 눈두덩에 사용해도 예쁘고 컬러가 독특해서 정말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마지막은 진짜 화려함의 끝판왕, 포인트를 정말 확실하게 더해주는 디칸의 글리터 젤 빔타임 러브 컬러입니다. 사실 저 이거 두 컬러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피부에 올리면 그렇게 컬러가 다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디칸 글리터는 제형이 정말 특이해요. 포슬포슬 몽글몽글한 느낌으로 액체나 젤 타입은 아니고 젤리처럼 떠지는 제형이에요. 그래서 납작하고 작은 브러쉬나 면봉으로 떠서 바르는 게 가장 좋고 정말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펴발리고 밀착력이 꽤 좋아요. 베이스 컬러는 없고 옐로우 그린색의 입자가 진짜 큰 글리터가 들어있어서 다른 글리터들과 함께 포인트로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화려하게 연출하고 싶을 땐 브러쉬나 면봉으로 쓱 펴바르면 돼요.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로 지우면 진짜 깔끔하게 다 지워져서 얼굴 메이크업뿐만 아니라 컨셉 촬영 같은 걸 할 때 특별한 날에 몸에 사용하기에도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정말 정말 화려한 글리터, 아이돌 글리터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께 진짜 추천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자주 사용하고 정말 아끼는 애교살 섀도우 글리터를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보여드린 제품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매 그리고 제품 선택에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궁금하다면 구독하기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